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눈치 싸움을 벌리는 것 같아요. 스웨덴의 그 협의, 밤잠을 안 자면서 협의한 내용, 또 하나는 또 저기 중국에 대한 그 무역 합의라든 것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 확실하게 뭐 나온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많이 눈치 싸움을 하는데 오늘 외국인은 아침엔 팔다가 오후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들은 연기금은 샀지만 금융투자는 아침에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한 300억 이상 사더니 오히려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만 코스닥을 샀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면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으면서 시장은 약세장으로 끝났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별로 안 빠지고 개인이 많이 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시장은 이렇지만 오늘 특히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갔던 수소차에 대한 조정은 뭐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수소차가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당장 수소차가 간다고 그래서 수소차가 지금 실적이 돼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실적이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얘가 가기 위해서는 그럼 끝날까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앞으로 멀리 가야 돼요. 멀리. 얼마나 갈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꾸준히 1년은 가지 않을까요? 물론 가다가 조정하면서 가지만 최소한 1년은 가야 되겠죠. 아무리 못 가도 2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그죠? 큰 얘기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전기차가 갈 때도 제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테마다.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영원한 테마다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가 다 이때 나갔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나갔어요? 그럼 1년으로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나죠? 그죠? 2년 갔잖아요, 2년. 그러면 얘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자, 한번 보세요. 포스코 캠텍. 얼마나 갔어요? 2017년 2월 달부터 나간 게 얼마 갔어요? 2년 갔어요. 거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일진 머티리얼. 넌안 갔냐? 얘도 마찬가지죠. 2월 달에 가기 시작한 게 얼마 간 거예요? 1년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갔죠. 아,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우리 산업, 오늘 조정했다고 그래서, 아, 얘가 뭐 가다가, 뭐간게뭐 있어요? 자, 그럼 EM 코리아 간게뭐 있어요? 100% 나갔다고요? 끝났다고요? 100% 나갔다고 끝났다고요? 조정은 들어와야 돼, 당연히요. 수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조정하고 가는 거죠. 아, 뭐, 그러면, 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갈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냥 끝났을까요? 하이닉스가 그냥 끝났을까요? 근데 이제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자꾸 자르지만 템플턴의 식구는 안 자르죠. 얘가 나갈 때 얼마 갔어요?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이게 뭐? 이게 얼마예요? 그죠? 2년 동안 간 거잖아요. 1년, 2년. 근데 이제 시작하든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아니, 수소차가 이제 시작한데 끝났을까요? 당연히 가면 조정 들어와야죠. 조정 들었다. 더센 놈은 조정 들어갈 거고요. 그죠? 일진다이어 얼마 나갔어요? 일진다이어는 많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갔죠?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수소차 나갈 때부터 따져야 되겠죠? 수소차 나갈 때 보면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전기차 갈때 대주전자 재료는 무진장 갔습니다. 얼마 갔죠? 이게 2017년 2월 달부터 얼마 630%가 나간 거예요. 예, 얼마예요? 1년, 2년 안 됐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나갔죠? 그러면 지금 수소차가 이제 가다마냐? 절대 가다말지 않는다. 여러분 수소차를 샀으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기다렸다가 깎아주라, 깎아줘, 충분히 깎아줬을 때, 아유, 추가 더 매수해야지. 이런 게 주도주 가는 거예요. 뭐, 트레이드에서 요거 조금 잘라먹고, 무슨 이격 났다고 잘라먹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은 꾸준히 들고 와야 큰 수익을 나죠. 그러니까 이게 대주전자는 630%를 잘라먹고 나올 수 있어야 돼야 여러분이 수소차도 역시 얼마 300%가 될지 400%가 될지 600%가 될지 모르는 종목을 들고 가는데 그죠? 실적이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일진 머티리얼도 갈때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3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얘가 이렇게 가기 시작, 적자하면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분기별 실적이 점점점 늘어나더니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매수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서 갔었죠. 다시 조정받았죠. 매수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수소차가 지금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해서 깎아줘서 충분히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큰 수익을 나는 거죠. 그래서 30%, 50% 먹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백 프로를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고수가 되는 거고 개인 큰 손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소차는 전부 다 조정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체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요. 대신 오늘이 이제 간 종목들은 다 가스 종목이 간 겁니다. 가스 종목이 태양이라든지,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갔어요? 또, 승일이라든지, 또, 누가 나갔죠? 대륙제관이라든지, 이런, 그죠? 그 다음에, 뭐죠? SK 가스. 이런 종목들이 나간 거예요. 가스 종목이 지금 반등을 했고요. 대북주는 아침에 좀 오르다가 아직 뭐 지난번 스웨덴 이쪽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뭐죠? 북미 정상회담 아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계속 조율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떨어졌지만 나빠 보이진 않죠. 어쨌든 북한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돈이 필요해요. 김정은이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그 핵심 전력은 어디냐면 평양시라고 그래요. 평양시. 평양시가 그죠? 김정은이를 지지할 수 있는 민심이라는 거죠. 나머지 못 사는 동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시를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군인이 다 막고 있어서. 그럼 이네들은 민심이 좋아야 되거든요. 김정은이가 살아나려면.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뭘한게 뭐예요? 그게 원산시 개발이에요, 원산시. 여기에는 명사십리, 그죠? 엄청난 아름다운, 그죠? 뭐가 있냐면 해수욕장이 있고, 또 여기에 카지노를 만들어서 외국 돈을 끌어올라고.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저 위에 나진선봉이라는 데가 있지만, 나진선봉도 역시 뭐죠? 거기도 새로운 그 특구잖아요. 그런데 두만강 쪽에 특구. 그것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런 다른 주민들은 북한으로 저기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하면 두만강이 깊어서 탈출도 못한대요. 그럼 백두산 옆에, 백두산이 있으면 요 옆에 두만강 얕은 데서가 넘어가는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원산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엄청나게 해서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잘안 되고 있죠.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에다가 편지 쓴 것이 뭐예요? 원산 카지노에 투자를 해달라. 카지노. 그죠? 투자를 해달라. 김정은이가 사실 똥줄 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합의로 끌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김정은이가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 지는 풍계리 박살냈지만, 또, 어디요? 그 이외의 지역들도 역시 뭐죠? 원자력 기구에서 그것을 다 검증받아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될 건가 안될 건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겠죠. 여기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해 달라.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건 선, 니네들이 해야 체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좋은 소식이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대북 수혜든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역시 합의가 어떤, 미국은 선행으로 조금 샀는데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끌어올리는 거로 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건지 어쩐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대북 수혜주는 더 가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문제도 올땐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죠? 이미 시장은 벌써 지난번에 제가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무료 방송으로 시황을 올려줬던 것이 이제 저점을 돌파하면서 뭔가 나가지 않겠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아마 대한민국 증시는 붕괴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7년 동안을 저점을 지킨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미 680포인트를 폭락을 시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는 유리원들은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배팅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약세장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한번 배팅을 걸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중국의 그죠. 대만 기업의 파운드리 하고 있는 대만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6조를 투자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대만 업체한테 트럼프가 결국 막아버렸죠. 반도체 장비주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기술자들 철수시키고 강하게 중국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중국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위탁 생산하는데 위탁 생산도 기술력이 딸라야 되죠. 요즘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치킨 게임을 벌리는 거 아니야. 치킨 게임 걸리면은 결국 중국은 그냥 부도나 버리죠. 그죠? 만약에 D램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나온 재고가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재고가. D램 반도체 재고가. 그러면 단가를 낮추게 되면, 그죠? 단가를 낮추게 되면 중국 물건 팔릴까요? 중국은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단가, 이거는 이제 여기 가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야 되냐? 해외 자재를 가면, 여기에 가면, 반도체 그 가격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는 전략, 살펴보는 전략을 보시면 가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가고 안 가고는 결국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앞으로 펀더멘탈. 지금 당장은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을 지금 했죠. 반등해서 61선을 돌파했다. 오늘 눌렀잖아요. 자, 이것이 다시 눌렀다가, 그죠? 추세를 눌렀다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못 나가면 또 무너지는 거죠. 추세는. 하이닉스 역시도 상당히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똑같이 61선 돌파하고 갔다가, 그죠? 돌파하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추세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시 눌러놓고 다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기 뭐죠? 추세 전환하면 한번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 괜찮은 거고요. 그죠?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으면 저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는 뭐 여러분 단기로 보지 마세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로 보셔야 그것이 수소차를 단기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붕괴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소차를 단기로 보고서 매수 매도를 한다 그러면 큰 수익 못 냅니다. 예, 그 주도주가 갈 때는 얼마나 가냐? 예, 얼마나 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는 방향으로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서 몰인하고 있는데, 그죠? 이제 2030년까지 올인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끌고 나가고 돈을 지원해서 기업들을 살찌게 만들고 직원들을 고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만 안 간다고 이제 조정한다고 잘라버리면, 지난번에 우리 이그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예.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예, 3만 원에 주식을 샀다고 그래요, 하이닉스를. 어우, 잘 샀네요. 대단하죠. 이때 3만 원에 샀으니까. 엄청나게 잘산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3만 원에 사셨는데, 3만 원에 사서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걸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템플턴의 식구는 이렇게 떨어질 땐안 샀습니다. 언제 샀어요? 6월 달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6월 15일, 6월 27일, 6월 30일. 제가 추천했으니까 도달을 알잖아요. 그죠? 추천을 했으니까. 6월 15일, 6월 27일, 6월 30일. 연속 매수한 거예요. 사라. 주도주 간다. 에이, 주도주 갑니까? 에, 주도주 간다. 가다가 눌러, 눌러 또 사야 된다. 없는 사람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없는 사람 또 사세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간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240%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주도주 갈때50% 100%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세가 갈 때는 여러분이 진단을 받으면 안 돼요. 주도주가 갈 때는 진단 불가예요. 왜냐? 어디까지 간다고 진단해주면 여러분은 잘라요. 목표가 손절가가 뭐 필요해요? 기업이 꾸준히 살이 찌고 있는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고 그냥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뭐죠? 아이고, 조금만 올라가면 30% 50%만 올라가도 전문가지 잘라야 되나요? 이제 수익 깎아주면 어떡하죠? 두려워서. 주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끊임없이 가야 된다. 그래야 큰 수익을 나는 거죠. 매일 잔챙이 먹다 이런 큰 수익 한번 못 내봐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니까 주식시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0% 수익을 한 번도 못 내봐요. 그죠? 그럼 오늘도 단타 먹었다고 자랑만 하잖아요.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고수가 돼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잔챙이 먹어갖고 부자 되는 경우 드물어요. 그죠? 자,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반도체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추세 전환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로 보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여러분이 예 그걸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봐서 수익을 크게 먹는 전략으로 특히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은 더 강력하게 보유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노리라는 거죠. 그런데 주도주가 갈 때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도주는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제일 먼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방에서 유료 방송에서 주도주를 배우는데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고 주도주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주도주는 크게 대장이 이제 늦게까지 가는 거고요. 예, 늦게까지. 멀리 늦게까지 가는 거고요. 그죠? 예,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1차 후발주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후발주가 있습니다. 그럼 1차 후발주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 2차 후발주는 이제 실적이 부진한 종목, 이래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주도주가 가면 1차 후발주, 2차 후발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느끼죠? 그러면, 자, 주도주 벌써 이미 수소차가 많이 나갔는데 누가 따라가요?
장비가 먼저 나간다고 그랬죠. 장비주가 먼저 나간다고 그랬죠. 누가 나가요? 현대차가 올라가지는 기아차하고요. 왜 따라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수소차를 팔게 되면 누가 돈 버는 거예요? 물론 부품주가 먼저 벌고 그 다음에 완성차를 만드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걔네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것이 주도주는 어디까지 갈까요?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예. 약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도주는 나중까지 제일 먼저 못난이, 2차 후발주 못난이가 먼저 예, 올라갔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꺾어지면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2차, 1차 후발주가 그다음에 가다가 꺾이고 마지막에 종착역에 주도주 왔다가 주도주가 꺾이는 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아, 저거 그래서 함부로 안 자르는 거구나. 좋은 종목은 안 자르고 주도주 갈 때는 강력하게 보유하고요. 다 이거 뭐 끝났다 무슨 뭐 이격 나서 잘라야 된다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먹어요. 그죠?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주 갈 때는 제가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가끔씩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도주는 진단 불가. 진단 불가를 해야 돼요. 진단 불,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진단 받으면 아유 이격 나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큰 수익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그죠? 다 60%. 그래서 실제로 제 방에 왔던 분이 3만 원에 진짜 싸게 샀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대본에 어디서 자르죠? 예, 3만 원에 사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갔어요? 5만 원까지 가니까 매도를 한 겁니다. 어우, 이게 얼마만 한 거예요? 2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수익이 난 거예요? 아유, 짭짤합니다. 3만 원 사서 5만 원이 가니까 잘라서 89%를 먹고 잘랐어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됐어요? 자르질 않고 여기 내려왔을 때 쌍바닥에서 더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5만 원 자르고 나서 떨어지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아이고 저거 떨어져서 기분 좋다. 팔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수익 나서 이렇게 먹으면 아유 내가 잘 잘랐어. 떨어지고 났으니까 기분 좋다. 그랬는데 얘가 뭐였어요? 다시 5만 원을 돌파하고 6만 원을 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했대잖아요. 실제 유련이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도주는 안 자르고 오히려 더 사서 수익을 크게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보세요. 잘라버리고 잘랐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6만 원에 또 샀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올라갔죠. 그래서 또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다 잘라버리면 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차라리 안 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스 종목만 강한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 장이 아직도 예,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보면 오늘도 뭐 강하게 나간 것이 보면 태양이라든지 그죠? 예. 승일이라든지 같은 업종이 나가잖아요. 승일이라든지 그죠? 보시면 예. 대륙제관이라든지 이게 다 가스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흥구석유 뭐 이거 예 이런 것들이 다 뭐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나갔지만 예 돈 버는 기업은 얘는 아니죠. 돈을 잘 버나요? 예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주식을 보수해서 그러면 이렇게 급등락을 안 하죠. 급등락을 안 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은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게 오래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이렇게 급등해서 이거 먹어갖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농부도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들고 있죠? 오늘 엄청나게 올랐다 팔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팔았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조금 올라갔고요. 더군다나 이제 화장품이 좀 반등을 했지만 아직 화장품은 갈 길이 멀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품이 이번에 좀 많이 팔았다고 그래서 나간 게 오늘
신세계, 우리 꾸준히 사서 지금 들고 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지금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화장품들이 좀 올라갔지만, 아모레치아와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그대로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곤두박질 쳐서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를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 여기서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을 해야 나가지요, 폭락. 그렇죠? 주도주는 한 번씩 올라갔으면, 크게 올라갔으면 대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은 조선업인데, 예, 여러분이 좀 팁을 드린다면, 현대 중공업이, 현대 중공업이 다 떨어지는데 얘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요. 현대 뭐, 미포조선, 예. 주도주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잘 가고 있죠. 예, 꾸준히 수익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왜 기관이 아마 1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죠? 예, 삼성중공업을 1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나갔지만 저희는 삼성중공업은 예, 안 샀습니다. 예, 안 사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는 그 원유를 캐는 채굴선은 매각을 시키고, 채굴선은 얘도 하고 있잖아요. 채굴선은 매각하고 배에만 집중하겠다. 지금 이제 그 조선업에서도 바람 부는 것이 자동차의 매연 금지와 똑같이 매연 금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라 이런 것도 하자 전기차와 지금 지난번에 폭스바겐도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다 뭐죠? 디젤 기관을 다 없애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매연 금지 쪽에 가는 것도 똑같이 이제 조선업에서도 같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개발한 게 현대중공업인가요? 현대중공업에서 예, 기름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스 터빈하고 그 다음에 기름 터빈하고 두 개로 만들어서 배를 운행하는, 그래서 차세대의 그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기술력을 갖다가 지금 완화시키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얘가 안 되니까 가스에 대한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중국이 이제 수주가 절벽이 됐고 한국의 수주가 늘어났던 것은 기술력에, 특히나 그 태평양인가요? 어디서 한번 그 중국 그 유조선이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렸는데, 그걸 멈춰버린 유조선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끌고 가서 도쿄에 가서 중국에서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수리가 안 돼서 3년 된 배가 결국 기술력이 딸린다. 인건비도 무진장 올랐다. 그렇다면 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수주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여긴 수주가 급감했다 그래요.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전에 중국으로 갔던 바이어들도 우리는 이탈리아 선주들이 그래서 한국의 배를 많이 수주하면서 그래서 중공업하고 조선주가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시황을 봤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열심히 시황을 올려주는데, 저는 무료 방송은 목요일 날, 예, 오전 방송을 또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 또 저 장비주들이 움직일 거니까 그런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실적이 꾸준한 종목을 어떤 종목이 누가 수급해서 들어오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두 종목 매수해 나가면 바닥에서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어쨌든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목,